안녕하세요, 순홍입니다. 오늘은 일본 랩타이샵 러검 랩타일에 방문했습니다. 도착 후. 안녕하세요, 수현농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있는 랩타이샵에 왔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는 랩타이 도마토코입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오미세와 레오파드 개콘의 브리드から始まったお店で レオパが常に400匹以上いて 最近はクレステッド개콘も入ってきている日本にある爬虫類ショップになります. 감사합니다. 크레스테 개콘? 디스 개콘 아잔티? 네. 아잔티. 아 릴리아잔티. 릴리아잔티. 세모스 개콘이 최근. 커피로. 게링. 네, 게링. 게링. Most popular reptile. 일본에서 크레는 한국과 다르게 인기가 아직 많은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태 개코? 해태 개코? 해태 레오파드 개코. 네. 여기 보이는 개코는 한국에서는 페텔 개코인데 페텔 개코라고 부르니 알아들지 못하는 반응이었어요. 일본에서 물어보니 다른 말로 페텔 개코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칸 리자드. 페텔. 잉글리시네. 페텔. 아프리칸 리자드. 아, 코리아스. 페테일. 아, 소문난다. 네. 아, 레오파드 개코. 인 코리아. 페테일. 아, 페테일. 같은 종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스네이크? 스네이크? 예. 볼파이터? Or no, 콘스네이크. 콘스네이크. 아. 세 번째로 콘스네이크 인기 많고. 콘스네이크. 볼파이. 뱀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콘스네이크, 볼파이톤 이런 종류의 뱀이 인기가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크레스트 개코가 이제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파플러. 코리안 랩타일 쇼에 방문했는데 크레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얼마였어요? I was so surprised. 50% 크레스트 개코. 5%? Yeah. 네. 일본은 레오파드 개코가 짱. 가까운 일본인데 엄청 다른. 여기 레오파드 개코 시장이 거의 넘버원. 그 다음에 이제 페텔 개코. 약간 부른 이름이 살짝 다르긴 하네. 보니까 사우스 아메리카 개코라고 했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뚱뚱하게 해서 그냥 페텔 개코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콜로브리드 뱀, 얇은 뱀. 그 다음에 이제 볼파이톤. 그 다음에 크레스트 개코가 다음으로 이제 인기 있는 거라서 이제 조금씩 많이 키우기 시작하는 포충류.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삽이라서. 어제 랩타일 쇼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큰 도마뱀도 많고 포충류 떠나서 이제 포유류 고슴도치랑 날다람쥐랑 제일 히트하던 거의 올빼미 최고. 그래도 이제 맹금녀서 많이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다면 이제 올빼미를. 한국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아직 일본에서는 인기가 이제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신기한. 한국에서는 아마도 이게 슈퍼푸드 때문에 키우기가 편해서 제일 많이 키우고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색도 다양한. 엄청 많은 개체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관리되려면 이 직원에게 노력과 정성이 엄청나. 애들 출산 상태도 좋고 사육장도 해도 일본에서는 만다린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진열이 된 모습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채로운 펜성 카멜레온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용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볼 게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크레 시장이 커서 파충샵을 방문하면 크레 비중이 높은데 일본 샵은 종의 다양성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 한국에서 보지 못한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면 블랙나이트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샵에 생물도 많지만 이렇게 귀여운 용품들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상으로 레탈샵 잘 구경했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다카프레프타이러즈 데. 빠이.